이렇게 치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오는 거죠. 혼자 오셨어요? 핑크색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깁슨보다 바인딩이 좋습니다. 깁슨보다 마감 좋은 콜트 최고. 네, 인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토크, 콜트 브랜드 시리즈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잔망 기타 AD 미니 루피 PKS. 그래서 소비자가가 249,000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있네요. 어서와 기타는 처음이지. 상당히 인기가 있던 잔망 루피 캐릭터가 콜트와 이제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추천 대상은 핑크를 참을 수 없는 자, 뽀로로와 루피를 참을 수 없는 자, 귀여운 통기타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자. 간단히 얘기하면 AD 미니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에 루피 캐릭터와 핑크 컬러가 한 번씩 이렇게 칠해졌는데 스펙을 한번 우리 귀찬 씨가 한번 바디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바디 사이즈는 4분의 3 드레드넛 바디입니다. 네.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휴대성이 뛰어나고 여행 갈 때 너무 좋겠죠. 뭐 여성이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사실은 뭐 미니 기타를 사실 여성이나 어린아이만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쓸 수 있어요. 탑은 스프러스로 되어 있는데 강도가 우수하고 밀도 있는 나무 계열이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목재죠. 거의 모든 종류의 플레이 스타일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잔망 루피 친구도 좀 범용성이 있는 기타인 것 같다. 19판은 이제 마호가니로 되어 있는데 나무 울림이 좀 중후하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쁘게 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19판으로 많이 사용되고 스프러스와의 조합도 너무 훌륭하죠. 그 외 스펙 좀 잠깐 읽어드리면 도브테일 랩 조인트, 너트너비 43mm, 마호가니 4개, 멀버 플랫보드, 플랫 19플랫이고요. 스케일은 22.8, 인레이는 다수로 되어 있고요. X 브레이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라리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 제이드 원보다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해서 네.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려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그 AD 미니에 잔망 루피는 잘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루피가 근데 볼 때마다 귀여워요. 네, 그리고 루피가 진짜 좀 아쉬운 게 좀 더 크게 인쇄돼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쵸. 아예 눈 진짜 네. 이게 이 바디 자체를 아예 그 얼굴로 일단 여기 헤드 쪽 보시면 여기 핑크색 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콜트 거기에 이제 루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 헤드 쪽이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그렇죠. 심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좀 루피한테 좀 내줬어요. 미니 기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친구들도 사용하겠지만 왠지 남성분들도 네. 그냥 이제 재미삼아 네.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좋죠. 한 번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거죠. 캠핑을 갔어요. 캠핑 가면은 뭐 불도 이렇게 피워놓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닥불 앞에서 이제 또 기타 치면서 그때 딱 이 기타를 꺼낸다. 이 케이스에서 이 기타를 딱 꺼내서 조개 껍질 묶어를 딱 친다. 옆에 캠핑하러 오신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냐고 너무 귀엽다. 그럼 또 뭐가 썸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캠핑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진다. 네, 이건 드립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캠핑용이나 유치원 왜냐면 아이들이 일반 기타를 사는 것보다 이런 루피 기타나 캐릭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애정하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행복감을 좀 더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리는 없겠다만 치다가 너무 아파. 루피를 한번 봐. 다시 쳐. 그런다고요? 힘을 얻고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루피가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긴 해요. 그죠? 루피가 보다 보니까 약간 정들었는데 이제 기타 만듦새를 보면 도장 뭐 깔끔합니다. 네, 이건 진짜 깔끔하게 잘 네. 나왔어요. 네. 저는 이게 이 바인딩이 핑크색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깁슨보다 바인딩이 좋습니다. 깁슨보다 마감 좋은 콜트 최고. 그래도 일단 루피 기타하고 이쁜 건 알겠어. 가장 좋은 연주감과 소리가 중요하니까 유찬 씨 잠깐 연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치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오는 거죠. 혼자 오셨어요? 캠핑장을 혼자 왔을 리는 없지만 혼자 오셨냐. 저희 고기 많은데 같이 다 못 먹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규찬 씨의 제대로 된 연주를 한번 네. 듣고 와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규찬 씨의 하드한 연주였죠. 네절의 연주. 네, 그래서 이거 연주해 보셨는데 네. 일단 AD 미니랑 뭐 같은 모델이라서 사실 조금 뭐 색다르거나 아니면 뭐 연주감이 더 좋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연주감은 재밌습니다. 이게 미니 기타다 보니까 특유의 그 텅텅거리는 울림이 있어요. 아무래도 통이 작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 기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토네이션이 살짝 아쉽습니다. 네, 원래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뭐 정확한 퓨어 톤을 낼 수 있는 악기 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감은 뭐 되게 좋아요. 뭐 콘트가 완전 내긴데 전방 루피의 빈티지의 조합이라서 저도 의외이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냥 이벤트성으로 재밌게 이렇게 놀 수 있는 기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기타가 어린 친구들이 또 캐릭터가 있으면 또 열심히 연주를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또 지갑이 또 슬슬 네. 열리지 않을까. 엄마 나 이거 사줘. 설날 선물로 이거 받고 싶어. 이거 스트랩이 진짜 귀여워요. 이거 이 정도 퀄리티 스트랩이면 사실은 얘만 한 3-4만 원 할 거예요. 그렇죠? 루피 피크 3개도 동봉이 돼 있고요. 네. 루피가 그려져 있는 네. 콜트 전용 케이스까지 같이 증정이 되니까 한정판 같은 느낌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콜트 전망기타 AD 미니 루피 PKS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매장에 진열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고 또 시연도 해보시고 제품 퀄리티를 느끼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